안녕하세요, 라일리입니다. 오늘은 아이라인 그리기 영상에서 요청이 정말 많았던 아이 메이크업을 클렌징하는 법을 들고 왔는데요. 피부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메이크업 하는 자체가 자극을 주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저처럼 메이크업은 포기하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꼼꼼히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클렌징 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아이 메이크업을 평소에 뭘로 지우세요? 뭐 저처럼 이런 식으로 립앤아이 리무버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클렌징 오일로 전부 다 세안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평소에 가벼운 아이 메이크업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피부까지 전체적으로 지울 수 있는 클렌징 오일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글리터를 평소에 자주 사용한다든지 스머지 프루프처럼 이렇게 문질문질했을 때 때처럼 밀려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는 클렌징 오일 대신에 립앤아이 리무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눈을 롤링하면서 눈에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으로 롤링하는 것보단 가볍게 닦아주시는 게 눈에 자극이 덜하겠죠? 첫 번째, 아이 리무버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처럼 대용량이라면 섞이는 소리가 사라질 정도로 정말 정말 꼼꼼하게 흔들어주셔야 두 가지 층이 잘 섞여서 클렌징이 부드럽게 잘 되거든요. 그렇게 잘 섞인 리무버를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주세요. 그렇게 적신 화장솜을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어준 상태에서 아래 속눈썹에 지그시 대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눈을 감아줍니다. 반을 접었던 걸 펴주세요. 두 손가락으로 전체적인 면적을 눌러주면서 메이크업이 녹기를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화장솜을 쓱 닦아내주세요. 그리고 방금 닦아낸 면이 이쪽 면이라면 이 면이 안쪽으로 오도록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반을 접어서 사용하면 여러 면을 다시 사용을 할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이 3분의 1 지점을 접어주세요. 화장솜이 은근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한 장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3분의 1 지점을 접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모서리면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윗 눈두덩을 슬쩍 눌러주면 점막 방향이 이렇게 위로 향하게 되거든요. 그때 요 점막을 지워줄 겁니다. 어느 정도 여기가 많이 오염이 됐으면 다른 지점에 3분의 1 지점을 접어주는 거죠. 요 촉촉하게 젖어있는 아이 리무버를 속눈썹 결방향대로 닦아줄 거예요. 모서리면을 이용을 해서 점막을 꼼꼼히 닦아줍니다. 이 과정에서 마스카라가 닦이기도 하고 아이라이너가 닦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워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고서도 또 반대면에 3분의 1 지점을 접는 식으로 이렇게 한 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웬만한 아이 메이크업은 다 지워지는데요. 혹시 불안하신 분들은 면봉에 리무버를 묻혀서 조금 더 섬세하게 닦아주셔도 됩니다. 특히 속눈썹을 붙였거나 눈화장을 진하게 한 날에는 면봉으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아주시는 것도 정말 클렌징에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저는 한눈당 한 장씩을 사용을 한 후에 남은 잔여량들을 크게 크게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닦아줍니다. 그러고서 저는 피부 메이크업을 클렌징 워터로 지우는데요. 클렌징 워터를 적신 화장솜을 눈두덩이나 애교살 부근에 기름기를 크게 크게 걷어내줘요. 어차피 세안을 할때 닦여나가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오일감이 혹시나 남아있을까봐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고서 저는 클렌징 워터로 피부 메이크업을 걷어내주고 과정까지 하시면 정말 정말 깨끗하게 지워졌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자잘한 글리터나 뭐 리무버의 잔량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런 방부제 없는 안약을 준비해 주시고 눈에 두세 방울 떨어뜨려 준 후에 저는 이렇게 바깥으로 떨어지도록 두거든요. 이렇게 흐르면 깨끗한 티슈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선택사항인데요. 저는 뭔가 미세먼지가 많았다든지 그날 너무 화장을 하고 오래 있었다 그런 날에는 이 인공눈물을 면봉에 조금 적셔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한 번씩 더 닦아주는 편이에요.
면봉을 다룰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을 꼼꼼하게 지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저의 방법이 눈에 무리가 가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서 서울 밝은 세상 안과 김주연 원장님께 제 클렌징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문제 없음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영상에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만큼 클렌징도 열심히 해서 건강한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안녕.